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고약한 귀신이 섭섭 귀신이라고 있어요. 이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긴지 아시죠? 이 섭섭 귀신이 다니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섭섭함을 가라주 뿌리듯이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덥석덥석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큰 주제는 반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무겁고 뭐 11주년 되는 날에 꼭 뭐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철치 고어가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뭐 또 이사야 말씀대로 내가 마당만 밟을 뿐이었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그런 뭐 알기나 하나,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누구를 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무슬림이나 부디스트나 이런 뭐 힌두교도나 이런 사람들은 앤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 몰라요. 예. 그들은 예수가 뭐 4대 성인 좀 아는 사람으로 알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절대 불신자 전도 안 합니다. 이단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낚아채서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주로 근거지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간판을 내걸고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제도 속에 스며들어서 교인들을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년이 지나면서 11년이 되면서 과연 베이직 교회는 그러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나? 한 10년 전 되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딱 쉬운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뭐 교회나 출석 제대로 하고 뭐 특별히 이런 연휴에 해외도 안 나가고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은 대단히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 믿음의 기준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부에서도 나눴지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반 그리스도인이에요. 음란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반 그리스도인이에요. 게으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반 그리스도인이에요. 불만이고 섭섭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가볍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다가 교회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만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고 만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서로 모르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뚜렷한 기준으로 지금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죠. 누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그런 곳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의 질서를 가져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세상의 질서와 정반대라야 교회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게 그게 여러분 교회란 말입니다. 많이 섬겼다고 보상받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좀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나 오늘 이 종이 애를 쓰고 왔습니까?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으셨으면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가서 좀 샤워하고 쉬어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니 그렇게 시뻘겋게 얼굴이 익어가지고 일하고 온 종에게 식사 준비해라. 그래서 식사 준비를 했다고 칩시다.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해요. 수고했다, 맛있다, 뭐 오늘은 특별히 이런 요리가 나왔거나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 우리는 당연히 그런 인정머리 없는 주인이 어디 있냐, 그런 못돼먹은 주인이 어디 있냐, 그런 이렇게 가학적인 그런 주인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냐 곧 말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이 밭에서 일하다가 오는 게 당연하지. 종이 집에 들어왔는데 쉬긴 뭘 쉬어. 집에서 할 일 있으면 또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종이란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기를 포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삶을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표현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이란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형입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명령형이지만 그러나 저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살아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살아보니까 항상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항상 잃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명령형을 빌어서 서술형 간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세미나 하면은 비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닐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 응답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 기도와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꼭 됐겠습니까? 안 되는 때가 많았죠.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잘 됐으면 이런 탄식하겠습니까? 선 줄로 알면 넘어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늘 그런 그 긴장과 간극을 경험하는 삶이란 말이죠. 현존하는 하나님이 분명한데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마치 느낄 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은 간격을 보이게 되고 그때 우리는 갈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몸은 현실적으로 자꾸 육신의 법으로 끌려가니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냐. 이런 탄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하, 이거 내가 살아있어가지고는 결론이 없구나, 이거. 그게 갈라디아서에 잘 아는 2장 2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결론이 난단 말이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날마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탈이 뭡니까? 위선이죠. 어떤 종교인이 그리스도인 만큼 위선적입니까?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사니까. 안 되는데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까. 더 괴롭죠. 더 힘들죠. 그게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행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말았어요. 다메섹에서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나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내 계획을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야 결론이 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한 것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끝까지 순종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 가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여기 와서 지금 청탁하러 온 자리입니까? 그래서 9절, 10절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일을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해도 너무하죠? 이 정도면?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금도 섭섭할 게 없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제목을 이렇게 섭섭한 그리스도인, 아니 섭섭한 반 그리스도인을 조금 살펴보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도대체 세상 질서와 같은 겁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낮춰보십시오. 짓밟히지요. 높여도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세워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참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높아지려고 하면은 여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 힘이 필요하면은 빨리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낮아지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 비대해진 여러분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마른 가지처럼 앙상해지기 위해서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마음에 살이 부득부득 쪄서 말이지 비만증에 걸리라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 섭섭 귀신 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게 다 이 저기 저 제자들의 배신이란 말이에요. 3년간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고 어떻게 배신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섭섭 귀신이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면 돌아서는 거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돈을 슬쩍슬쩍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몰랐겠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니 300데나리오나 되는 저 향유, 나도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구제할 수 있는데 저걸 갖다가 깨가지고 다 부어버린단 말이냐? 얼마나 명물이 좋습니까? 특별히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내버려 두라. 저 여인이 한 얘기는 어디 가서든지 기억되는 얘기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다.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섭섭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섭섭합니까? 300데나리온을 현금이 들어왔으면 30데나리온은 자기 거거든요. In my pocket. 이게 없어진 거란. 성경에 안 써놨지만은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In my pocket 하는 게 이게 없어진 거란. 섭섭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 세상에 대해서 뭐 목청을 세우고 큰 소리 친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사적인 동기를 공적인 목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직업이 정치요, 이런 목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사적인 목적으로 저걸 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섭섭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섭섭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모든 기도가 막히고 모든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신앙 하나 뺏어가는데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딱 섭섭한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 생각이 사탄인 줄 알면 여러분들이 빠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 경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 과정 속에서 사탄이 던지는 생각의 가라주를 내 합리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걸 종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룟 유다 뭐 하겠어? 이런 예수님은 안 되겠다.
저렇게 한 여인이 말이지 지금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는데 만류하지도 않고 깨뜨려서 부으면은 조금 멈춰가지고 그래도 한 반이라도 건져서 팔아오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그게 다 섭섭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절대로 한순간도 내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네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한순간도 너는 바로 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뭘 죽는 데까지 따라와. 그래서 13장 38절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만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섭섭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졸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섭섭하면은 가룟 유다 발 씻을 때 빼놔야지. 너는 발이 치워 이놈아 너는. 금방 나갈 놈이 뭐하러 발을 씻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 뭐 빵 주다가 넌 자식 세 번씩 나를 부인할 건데 빵을 내가 왜 주냐. 너는 빵 빠져라. 그러지 않냐. 섭섭하지 않아. 예수님은 섭섭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미숙한 걸 보면 안타까워야지 섭섭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삶의 차원이나 이게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듯 분노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갓난 아이가 그냥 뭐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듯이 그리고 그 아이들과 대소변을 가릴 때까지 그냥 케어하듯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누가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도 할 수 없죠. 뭐 내가 주워야죠. 그런 거지. 그걸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하고 이 사람은 집사에서 탈락해야 된다. 태도가 안 됐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 방법이 여기서 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섭섭 귀신으로부터 풀려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를 하여튼 온통 시끄럽게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진짜. 그 사도 바울은 섭섭한 게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 리스트를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읽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도 그 중에 한 몇 개라도 걸려야 나도 이게 뭐 그래도 목사랍시고 이렇게 댕길 텐데 뭐 걸리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그게 섭섭하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절대로 못 가는 길이 여러분 사도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란 말이에요. 섭섭한 게 없어, 섭섭한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그럼 뭡니까? 섭섭 귀신 내쫓는 공동체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내쫓냐? 예수님 아바타가 돼야 내쫓는 거예요. 그래야 그놈이 겁을 내는 거예요. 뭐 아바타가 별 겁니까? 비슷하게 흉내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 말씀을 해마다 한 번씩 읽고 부지런히 읽는 사람은 해마다 한 두 번 읽겠지만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닮아가면 여러분 안에 큰 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섭섭 귀신이. 그럼 아무것도 안 달라져. 교회 다니면서 점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진 티는 내야 되니까 뭐 계속 기도하는 척도 하고 뭐 헌금하는 척도 하겠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반 그리스도인이에요. 섭섭한 그리스도인 교회를 어렵게 하는 반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 지금 여기 2층에 앉아서 뭐 너무 좁은 데서 뭐 이게 뭐야 교회가 이게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힘들면 왜 그렇게 앉아서 예배해? 의자도 없이 서 있으라고. 누가 서 있으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냥 서 있어도 좋다 그러면 오시는 거고. 의자는 이게 뭐냐? 이게 교회 의자냐? 이게 극장 의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게 섭섭하면 안 돼. 그런 게 섭섭하면 큰일 나요. 좀 얘기하고도 좀 미안하긴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 감사가 사라지면 큰일 났구나 이걸 눈치채야 돼.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내 큰일 났구나 뭐가 이게 지금 틈탔구나 이걸 눈치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뭐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제 아내가 이렇게 찔러봐요. 요새 얼굴이 이렇게 하나도 기쁨이 없어. 그럼 제가 조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에 아무리 힘들어도 병에 있어도 돈이 없어도 뭐 위기 부도에 몰려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하나님 한 번만 알아주면 족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